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이며 음력으로는 이민년 동짓달 초하루 11월 1일 올시다. 오늘의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할 주제는 불교의 핵심인 참선이란 선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시간 동안을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공부하기 이전에 참선이란 선이란 공부하기 이전에 지난달 10월 29일 음력으로 10월 초 닷새 날 이태원 할로원 158명의 참사 영가들의 왕생 극락과 그 참사로 인해서, 압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병상에 있는 환자들이 속뜻 쾌유를 기원드리며 그러한 영가들의 왕생극락과 더불어 거기에 대한 유족과 이런 분들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대학 수능 시험에 응시하신 학생 여러분들의 합격이 되어 학업 성취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 카타르에서 세계 축구대회가 열려서 개막을 했는데 오늘 24일부터 우루과이로부터 첫 번째 한국 선수들이 결전의 날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많은 성과를 거둬서 16강 또는 8강, 4강으로 성공하기를 기원드리면서 같이 오늘은 선이란 무엇인가, 참선이란 무엇인가, 선에 대해서 불교의 핵심인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불교에서 선이란 무엇인가, 선은 어떻게 시작됐으며 선의 방법이, 참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또 참선의 목적은 무엇인가, 참선하는 데 있어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는데 그 화두란 무엇인가,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선이란 인도의 고대 범어에서 나온 말인데 닦는다, 사유수라는 말과 고요히 생각한다, 정렬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정과 해가 등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선이 고요히 생각하여 닦는 뜻이므로 이런 것은 불교의 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사람이 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단심입니다. 육단심은 이 내 몸 육근에서 나오는 이러한 마음이 육단심이고 그 다음에는 연려심이 있는데 그 상황 일어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연려심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집기심인데 집기심은 식 가운데 있어서의 칠식과 팔식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마음이고 이것은 다 망상을 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견실심이 있는데 굳을 견자 실 견실심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자리인 견실심을 이 많은 마음 가운데에서 이것을 찾고 내는 것이 선의 목적인 것이며 이곳에 뜻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 추구하는 부처님 마음 자체를 깨닫고 나면은 생사가 없고
일체의 모든 경지와 모든 것에 대해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선이 중요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화두를 들고 거기에 생사대사에 들어가서 대해탈을 이루는 것이 우주 진리의 실상 진리를 전부 주체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는 도인의 경지인 것이며 생사대사를 모두 끊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3년, 10년, 30년 동안 좌부동이 탈토록 그 자리에 앉아서 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참선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옛날 부처님이 제시시에 어느 외가에 있는 사람이 아주 영리한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그러면은 부처님이시여 말이 있는데도 거치지 않고 말이 없는데도 거치지 않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미혹한 마음을 깨달아 주십시오. 그래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있는데 그 외도는 부처님과 안한전자가 있는 곳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배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 안한전자가 그 물음에 부처님의 대답이 없는데 어떻게 외도가 잘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면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근기가 수승한 사람도 있고 근기가 약한 사람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근기가 약한 사람인데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눈빛만 보아도 알며 모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뭐와 비유하잖아 그러면은 말이 있는데 천리를 가는 말이 있는데 이 준마는 올라타기만 하면은 채찍을 들고 때리지 않아도 천리를 가는 천리 준마가 있다. 또 그렇지 그와 반면에 어리석은 말은 채찍을 가지고 뒷동네에 피가 나도록 두드려 패야 달려가는 그런 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람의 근기와 똑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셔서 안한전자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최초에 거기서부터 선에 참선에 방법이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의 참선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근본 자성을 요단해서 죽고 사는 생사를 끊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고 삶이 아니라는 것을 끊는 것이 요단에서 대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참선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필경 나라는 몸이 없는 줄을 알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그때 생멸상이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선의 방법에는 모든 것이 비어있고 모든 것이 가짜고 모든 것이 비어있는 그런 관이라 그래 관법을 쓰는데 관법이라는 것은 정관이 있고 환관이 있고 적관이 있는데
정관이라는 고요할 정자, 고요하게 이렇게 관법을 쓰는 것이고, 또 환관은 모든 것이 환멸처럼 비어있는 그런 것을 환관이라. 적관은 고요한, 고요적자. 이러한 방법을 써서 참선을 하고 선을 닦아나는 그런 것이 방법입니다. 그럼 무조건 앉아서 좌우동에 앉아서 죽기에 맞춰서 앉아만 있는 망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있을 때는 화두를 들고 화두를 참고하면서 공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화두를 타파래. 화두란 무엇이냐? 공안이라고 하는데 자성을 깨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날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부처님이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마 3근이라 엉클어져 있는 마 3근이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마 3근, 마 3근 이 화두를 들고 항상 관법과 관하고 그것을 타파를 꿰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한 제자가 와서 묻기를 부처님 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아니면 또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잔나무니라 이런 등등 이걸 화두를 큰 스님한테 받아서 그것을 꿰 뚫어야 됩니다. 그럼 왜 불법을 마삼근이니 말은 똥막대기니 뜰 앞에 잔나무라 이런 것을 화두를 주었는지 그것을 꿰 뚫어서 내면에 자기 자신의 어떤 생사해탈을 거기에 의지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걸 꿰 뚫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화두인 것이며 그냥 맹숭하게 20년 30년 산방에 앉아서 세월만 낚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투철한 그런 화두를 가지고 이러한 선의 목적, 참선의 목적, 어떻게 참선이 이루어졌으며 무엇을 위해서 참선이 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이런 화두를 꿰뚫고 이러한 공부를 해서 할 때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이러할 때 5천만 국민들이 지난번과 같은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대학 수능 시험도 모두가 합격을 할 것이고 이번에 카타르에서 월드컵도 승리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와 같은 불교의 핵심은 참선과 선을 공부하여 이고 등락하고 자기 자신이 생사를 뛰어넘는 대자유의 경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속한 단체, 가정, 조직, 그 지역사회, 이 국가사회, 우주,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그러한 공부가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오늘 참선이란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